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이번에는 이제 멀티미디어 데이터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좀더 멀티미디어 데이터적인 부분을 좀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이미지를 볼 건데, 우리가 앞에서 이미지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라고 그랬죠. 자, 뭐뭐 있다라고 그랬죠? 네, 비트맵 방식과 벡터 방식이 있다라고 그랬죠. 그걸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여러분이 보면은 이게 비트맵이고요. 이게 벡터 방식이에요. 확대를 했을 때의 모양이에요. 자, 이렇게 비트맵은요, 확대를 하면 이렇게 계단 현상이 나타나죠. 그래서 확대를 하면 계단 현상이 나타납니다라는 거고, 얘는 확대를 했을 때 전혀 변화가 없어요. 왜? 아주 매끄럽군요. 이렇게 말을 해죠. 계단 현상이 일어난다. 그걸 다른 말로 거칠다, 거칠어졌다라고도 이제 말을 합니다. 그래서 비트맵 방식은 일단은 뭐로 표현을 하냐면, 점으로서 모든 걸 표현을 합니다. 이미지를 점. 그죠? 이 점과 이 점과 이 점, 점점점 이렇게 연결을 해서 쓰는 방식이 이제 비트맵. 이 점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픽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픽셀. 다른 말로 화소다.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네. 자, 이미지를 확대하면 그 테두리가 거칠어진다. 계단 현상이 일어난다. 그렇게 말을 하고요. 사실적인 이미지를 표현을 할때 쓰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디카로 촬영을 하죠. 그게 다 이제 거의가 비트맵 방식입니다. 그래서 용량이 어쩔까요? 용량이 크겠죠. 그래서 이 비트맵 방식에 포함되는 이제 이미지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거의 다예요. 그래서 이런 BMP, TIF, GIF, JPEG, PCX, PNG가 비트맵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평소 때 쓰는 이미지들은 이제 거의가 비트맵 방식이 됩니다. 네. 됐죠? 그것에 비해서 벡터 방식은 뭐냐면 점과 점을 연결하는 직선이나 곡선. 결론은 선이죠. 직선이나 곡선을 이용해가지고 이미지를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가장 큰 특징이라면 확대를 해도 전혀 거칠어지지 않고 이렇게 매끄럽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캐릭터를 만든다든지 이럴 때 사용이 됩니다. 자, 대표적인 것은 이제 이게 AI가 일러스트로 작성된 거입니다. 그래픽 중에서. 자, 여기는 이제 포토샵은 이제 비트맵 방식이 됩니다. 그래픽 툴 중에서. 네. 자, 그다음에 그 외에도 DXF, CDR, WMF 이런 것들이 이제 벡터 방식의 이미지에 이제 해당이 됩니다. 자, 여러분, 비트맵 방식과 벡터 방식 구분할 수 있겠죠? 네, 구분해야 됩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특히나 이렇게 이거 두개 기억해 주면 돼요. 계단 현상이 나타난다. 거칠어진다. 그러면 무슨 방식이에요? 비트맵 방식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이미지의 색상 표현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그래서 이미지의 색깔을 표현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봅니다. RGB 방식과 CMYK 두 가지 방식으로 보는데, RGB는 우리가 웹에서 사용되는 방식이고, CMYK는 이제 출판용으로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홈페이지 꾸밀 때 사용되는 색깔들 있죠, 우리가. 그런 것들은 이제 RGB 방식이라고 이제 보면 되세요. 그래서 왜 RGB냐? 세 가지 색깔의 첫 글자를 딴 거예요. 그래서 레드, 그린, 블루 해가지고 이제 RGB다라고 하는 거고요. 얘는 이제 빛의 삼원색을 이용을 합니다. 빛. 빛의 삼원색을 이용을 한 거고, 빛을 이용을 했기 때문에 색깔을 섞으면 섞을수록 밝아져요. 그래서 세 가지 색깔을 합하면 이렇게 밝은 흰색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색깔을 섞으면 섞을수록 밝아진다. 그래서 이제 어려운 말로 가산혼합이다라고 합니다. 됐죠? 자, 그다음 열어볼게요. 자, R, G, B가 있는데 얘가 8비트를 차지를 해요. 8비트. 얘도 8비트, 얘도 8비트예요. 그러면 총몇 비트예요? 38에 24, 24비트로 구성이 된 거죠. 그러니까 RGB가 총 24비트니까 몇 가지를 표시할 수 있어요? 네, 이에 24승 가지의 색상을 표시할 수가 있군요. 이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8비트란 말이에요. 그럼 각 자리는 2의 8승이 얼마예요? 256이에요. 그래서 256까지인데 이제 이 자, 0부터 출발을 해서 얘가 나올 수 있는 값은 0에서부터 255까지의 숫자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10진수로 표기를 할 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예를 들어서 255, 0, 0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255, 0, 0. 그럼 얘는 뭐예요? 빨간색만 색깔을 탄 거고 나머지는 색깔을 안 탄 거죠. 얘는 완전한 빨강색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죠? 자, 220, 100, 0 이런 뭐예요? 빨강색을 220만큼 탔고 그린, 녹색은 100만큼 탔어요. 두 가지 색깔을 섞은 게 나오겠죠? 이런 방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는 255를 넘을 수가 없죠. 이게 10진수 표기법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웹에서 이제 쓸 때 16진수 표기법을 써요. 16진수. 자, 여기서 여러분이 볼 거는 아직 진법 변환을 안 배웠기 때문에 16진수는요. 0에서부터 9까지 하고 10, 11, 12, 13을 ABCD로 표현을 해요. A부터 F까지 이렇게 표현을 해요. 네. 그래서, 16진수 표기법에서는 이제 어떻게 쓰냐면, 이게요. 0, 0에서부터, 255는 FF예요. 그래서 0, 0에서부터 FF까지 쓸 수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16진수 표기요. 10진수 표기법은 이제 우리가 됐으니까. 자, 16진수 표기법 한번 봅니다. 네. 자, 이 자리가 16진수로 표기한다면 0, 0에서부터 FF까지 볼 수가 있죠. FF는 완전히 색을 탔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러면 FF 0, 0, 0, 0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럼 얘는 뭐예요? 빨강색을 완전히 색을 탔고, 그죠? 그린과 블루는 하나도 안 들어온 거죠. 그럼 얘가 16진수 표기법으로서 완전한 빨강색을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웹에서 이 색깔을 말을 할 때 앞에다가 샵을 붙여줍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런 거죠. 우리는 이제 뭐 한글이라든지 그런 데서 마우스로 딱 드래그 해가지고 빨강색 눌러주면은 이제 그게 딱 색깔이 되잖아요. 마우스로. 근데 홈페이지에서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는 이걸 빨강색으로 해주세요. 그럼 명령어를 내릴 때 빨강색이라고 지정할 때 16진수 표기법으로 쓸 때는 앞에다 샵을 붙여주고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자, 또 이렇게 쓸 수 있죠. 샵 붙여주고 여기다가 1, 2, 0, 0, F, F 이렇게 쓸 수가 있죠. 네, 여기는 0, 0에서부터 F, F까지 올 수 있으니까 이러면 뭐죠? 블루에다는 완전한 블루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빨강색을 조금 치겠다 이런 색깔이 드는 거죠. 무슨 색깔이 되는 거예요? 오묘한 색깔이 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게 RGB 방식입니다. 네, 됐죠? 그래서 10진수로 쓰는 각 자릿수가 0에서부터 255고 16진수로 표기할 때는 이제 각 자릿수가 00에서부터 FF예요. 00으로 하세요. 네. 자, 그래서 이제 빛의 성질을 이용했다 그러죠. 그래서 색상, 네, 명도, 채도 이렇게 보면 되는데 색상이다라는 건 빛에서 색상이라는 것은 이제 빛의 파장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고 명도다라는 것은 이제 진폭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채도는 흰색이 섞이지 않는 완전한 색깔을 말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면 되는 거고 여기서는 뭐를 기억을 하냐? RGB값입니다. 16진수 표기법, 샵을 붙여서 표기하는 거 10진수로 표기할 때는 0에서 255까지 네, 그 다음에 2의 24승까지의 색깔을 표현한다. 여기는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CMYK로 넘어갈게요. CMYK는 색깔이 네 가지가 나오고요. 출력용이에요. 인쇄용이에요. 네, 그래서 얘는 물감 방식입니다. 물감. 그래서 색을 이제 CMYK는 어때요? CMYK입니다. 그래서 사이안 색깔, 마젠타 색깔, 옐로우 색깔, 블랙을 우리가 K로 표시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블랙. 그래서 CMYK고 얘는 색깔을 섞으면 섞을수록 색깔이 어때요? 어두워져요. 그래서 감산 혼합이다라고 이제 명칭을 붙여줍니다. 있죠? 네. 그래서 CMYK에서는 여러분 두 가지를 기억을 하세요. 인쇄용이에요. 라는 거. 그
그다음에 색깔이 섞으면 섞을수록 어두워지는 감산 혼합 방식이에요 라고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번에는 이제 이미지에 대한 압축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우리가 이제 압축을 해서 저장을 하게 돼요, 이미지가.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압축을 하냐라는 거고, 압축률이 좋다고 해서, 마냥 좋은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SNS에다가 이미지를 올리려고 하는데, 내가 굉장히 고해상도로 이미지를 찍었어요. SNS에 올렸어요. 용량이 엄청나겠죠. 제3자들이 이제 그걸 다 보려고 하는데, 안 떠요. 안 떠요. 그럼 여러분 그 끝까지 보세요. 아니요, 에이, 안 보지 뭐, 그 다른 데 가죠. 요즘에는 못 기다리잖아요. 네. 그래서 SNS상에 올리는 그런 일상생활에 관련된 이미지는 그렇게 고해상도가 필요가 없죠. 거의가 이제 JPG 방식을 쓰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저장을 할 때 압축을 하는데, 여러분이 이제 이런 생각이 들죠. 똑같은 이미지인데 어떨 때는 JPG고 어떨 때는 GIF고 뭐가 틀리지? 라는 거죠. 네, 압축 방식이 다르는 그런 형태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압축에 대해서 볼 건데, 압축을 하게 되면 일단은 많이 압축을 하면 화질은 점점점 떨어지게 됐고요. 대신 이제 파일의 용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압축하는 기술에는 이제 대표적으로 GIF 압축 방식이 있고 JPEG 압축 방식이 있습니다. 자, 먼저 GIF 압축 방식을 볼 건데요. 자, 얘는 이제 이미지 압축을 하는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파일의 용량을 줄일 거고, 파일의 용량을 줄이면 뭐가 좋냐면 전송하는 시간을 더 줄일 수가 있죠. 네, 그런 용도고, 이거는 이제 LZW라는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고요. RLE 방식을 응용을 해서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거죠. 색깔을 이제 표현을 했을 때 이렇게 표현이 돼요. 거기에 이제 색깔이 A, BBBBB 이제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표현을 했다. 그러면 이제 얘를 어떻게 해서 용량을 줄여주냐 그거죠. 네, A는 한번 나왔고요. A 한번 나왔죠? A 한번 나왔고요. B는 9번 나왔고요. A는 7번 나왔고요. B는 3번 나왔어요. 얘를 이런 식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럼 얘는 이만큼 용량을 차지했는데 얘는 이만큼 용량을 줄어들으니까 용량을 줄일 수가 있죠. 이런 원리를 이용했다라는 거죠. 이게 마냥 좋은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겠죠. 그 이미지가 이렇게 이루어질 수 ABCD, EFG 이렇게 이루어졌을 수도 있겠죠. 네. 그럼 얘는 압축을 하면 어떻게 되죠? A는 한번 나왔고요. B는 한번 나왔고요. C는 한번 나왔고요. D는 한번 나왔고요. E는 한번 나왔고요. F는 한번 나왔고요. G는 한번 나왔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용량이 줄어들었어요? 늘어났어요? 늘어나 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장단점은 있어요. 그래서 그 파일이 어떤 형태로 구성했느냐에 따라서 압축 방식을 자기가 고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JPEG에 대한 압축을 한번 보겠습니다. JPEG의 압축은 우리가 손실 압축인데요. 물론 무손실 압축도 있어요. JPEG 압축은 손실 압축과 무손실이 있는데, 자, 얘는 이제 좀 잘 안 쓰죠. 그래서 손실 압축으로 일반적으로 써요. 이렇게요. 그래서 손실 압축이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미지를 JPG 방식으로 했어요. 해상도가 더 떨어지는 거죠. 자, 여러분이 사진을 찍었어요. JPG로 저장을 했어요. 근데 내가 그 사진을 이렇게 칠판만한 크기로 확대시켜가지고 우리 집 안방에다가 걸어놓고 싶은 거예요. 안 돼요. JPG는 해상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확대해서 쓰는 용도로서는 부적합해요. 네, 굉장히 많이 압축을 시키기 때문에 해상도는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일반 작게 SNS에 올린다든지 뭐 그럴 때 사용하는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24비트로 이루어져서 이에 24승까지에 대한 색상 표현을 해요. 많이 표현하죠. 네, 그래서 손실 압축 형식이지만 비전문가가 볼 때는 아주 조그맣게 볼 때는 그렇게 이제 해상도를 관여하지 않은 이미지를 표현할 때는 많이 써요. 그래서 지금 현재
웹에서 가장 많이 쓰는 이제 방식이 돼요. 압축률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파일의 크기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많이 쓰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JPEG에서도 무손실 압축이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좀 잘 안 쓰이는 편이고 JPEG는 이제 손실 압축을 일반적으로 네,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됐죠? 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이미지에 관련된 이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